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마치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각종 의혹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놓고도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 회의 12.12 쿠데타에 빗댔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국 신설이 경찰장악 꼼수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과 맞섰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경찰청장을 반드시 지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경찰국은 그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을 지휘하기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 여당은 드루킹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들어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경찰에 대한 밀실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부분이 잘 지켜져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에도 국회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청문회 없이 임명됐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도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자기 표절로 영구 부정 판정을 받았고 해당 학회지로부터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맞죠? 자기 표절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자진 철회를 한 것입니다. 박 장관은 당시 관행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는데 민주당은 논문을 투고했던 학회로부터 이미 독창성 원칙 위반으로 3년 논문 게재 금지 징계를 받지 않았냐며 질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 검토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